이제 산소에 문제가 생겼다면 돼요. 산소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울고 계셨을 때 그때는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잘 못 모시고 이제 계신다고 보면 돼요. 조상님들을. 만약에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이라면은 사업은 중단을 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이라면은. 오늘 제가 들고 온 질문은 네. 우리 조상님 꿈, 돌아가신 네. 부모님 꿈 이런 꿈 해몽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조상님이 꿈에 나오면은 다 좋은 꿈이다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한번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상님이 나오는 제 꿈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게 나오는 꿈이랑 안 좋게 나오는 꿈이 있어요. 근데 좋게 나오는 꿈은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꿈에 나오셔서 방향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좋은 말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좋은 꿈이에요. 조상님들의. 그 반대로 이제 조상님들이 꿈에 울고 계신다거나 약간 한탄을 하고 계신다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나오면 안 좋은 이제 꿈이에요. 아 그럼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뭐 화를 내고 호통을 치거나 좀 약간 좀 혼을 내는 꿈 이런 꿈도 그럼 안 좋은 꿈이에요? 네 그런 꿈도 당연히 안 좋은 꿈이에요. 그런 꿈은 이제 산소에 문제가 생겼다면 돼요. 산소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산소탈이 났다고 하시면 돼요. 산소를 이동을 잘못했다거나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제 그런 꿈들을 이제 나와요. 조상님들이. 그리고 아까 좋은 꿈 말씀해 주신 게 뭐 방향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게 좀 어떤 식으로 좋은 꿈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제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상님들이 꿈에 나와서 예를 들면 방향을 어디 뭐 집어들일 때 그쪽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신 분들은 아마 잘 풀리실 거예요. 혹은 뭐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뭐 선물이라든지 뭐 어떤 좀 주면은 이렇게 주는 거는 또 좋은 꿈인가요? 네 그런 거 이제 선물 같은 것도 이제 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복권이 당첨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이라든지 돌아가신 당일날 꿈에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꿈에 나오는 이유는 진짜로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인사를 한다거나 죽기 전에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온다고 보면 돼요. 진짜. 예, 꿈속에서. 안 좋게 조상님이 나오는 꿈, 호통치거나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꿈을 꿨다 네. 하면 그때는 좀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현상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금전이 됐든 사업이 됐든 전체적으로 좀 조심하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 좀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 거. 그럼 웬만해서는 집에서 안 나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꿈은 뭐 꿈을 꾸면은 유통기한이라든지 유효기간이 있나요? 뭐 얼마 동안 조심해야 되는지 혹은 좋은 꿈이면은 그 좋은 게 며칠 안에 일어나는지 그 3년을 내다보시면 돼요. 꿈은 좀 이제 전체적으로. 조상님이나 부모님 꿈 중에 좀 가장 이 꿈을 꾸면 좀 조심해라 하는 꿈도 있나요? 가장 조심해야 될 꿈은 이제 조상님이 꿈속에서 이제 울고 계셨을 때. 그때는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잘 못 모시고 이제 계신다고 보면 돼요. 조상님들을. 만약에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이라면은 사업은 중단을 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장사하신 분들은 더더욱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만큼 기존에 이제 번 것보다 더 못 벌게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꿈을 꿀 때는 한번 꾼다면은 선생님 같은 분한테 찾아와서 한번 좀 상담을 받아서 네. 어떤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상담을 받는 게 낫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꿈들을 꾸신 분들은 점집을 찾아주시는 게 우리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